상상도 못한 정책. 레옹아, 네 얼굴 좀 보여다오. 기다려봐, 우리 레옹이 사진 보여주면서 해야되나? 은근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도. 자, 여러분의 평은요? 자, 몇 점입니까? 자, 저는 여러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인. 아유, 글로인님 축하드립니다. 와나이스.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걸리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너무 기뻐요. 알겠습니다. 밑줄 인형 밑줄. 우리 도비여서 오고. 장첨 소감 어떠십니까? 잠깐만요, 롤 좀 하고. 예, 롤 좀 하신대요. 다음 분 갈게요. 어? 와, 하늘양님 축하드립니다. 아유, 하늘양님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아, 정말 제가 당첨될지도 몰랐고요. 눈물이 나네요. 유, 사랑해요 늘양님. 아, 그럼요 그럼요, 저도 사랑합니다. 냐옹. 캐치마인드 해보자고. 캐치마인드는 애매하니까 인형님이 나한테 주제를 하나 정해주면은 내가 그림 그려가지고 님들이 맞춰보는 건 어때? 인형님 저한테 아무거나 하나 알려주세요. 얘들아, 진짜 거짓말 아니라 이 정도면은 잘 그린 거야. 맞아요, 교수님이에요. 크, 너무 잘 그렸다. 이거 진짜 내가 보고 그리는 거야, 이거는. 아니,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잘 그리는 거지? 일단 최선을 다해가지고 따라 그리고 있어요. 와, 완벽했다. 완벽했다. 너무 똑같고. 이 정도면 닮은 거 아니야, 얘들아? 그냥 닮았다 해줘. 정성스럽게 그렸어. 뭐야 이거? 커엽누. 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야? 귀엽네. 이게 맞나? 맞습니다. 정답은 빨라뮤트였습니다. 어? 참고한 이미지. 아니야, 보여줄 수 없어. 여기. 이거 걔 똑같잖아. 그림 잘 그린다니까. 아, 야, 그래도 이거 빨리 찾아. 얘들아, 번식해. 얘들아, 번식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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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식해야 돼. 번식해야 돼. 번식은 좋은 거야. 빨리 번식해줘. 까딱하면 뒤질 것 같은데, 까딱하면 뒤질 것 같은데, 까딱하면 뒤질 것 같은데, 까딱하면 뒤질 것 같은데, 까딱하면 뒤질 것 같은데. 번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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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번식해라, 더 번식해야 해. 아니, 참 이상한 녀석들일세. 너네 아직 그렇게 일 많이 안 했어. 지칠 수도 있지. 왜 길을 즐기고 그러냐고? 야, 너가 저기 번식장 들어갈 거야? 아니잖아, 조용히 해. 얘들아, 얘네 번식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너넨 내 마음을 몰라. 얘들아, 민트초코 맛있다. 먹을만한데? 베스킨라빈스 민초는 민트맛 별로 안 나. 난 괜찮는데? 나 뭐뭐 담았냐면은 민트초코랑 엄마는 외계인이랑 사랑에 빠진 딸이랑 마법사의 할로윈이랑
초코나무 숲하고 또 뭐 남았지? 기억이 안 나. 근데 얘네들이 내 최애야. 몰라 하지 말아줄래? 님들이 사준 거 아니잖아요. 흥. 제가 예민한가 봐요. 옆집에서 피아노 치는 게 다 들려요. 투닥투닥 하는 소리도 다 들리고. 근데 위층이 쿵쿵대는 건 좀 심해요. 미친 인간들 같아요. 새벽 4시에도 쿵쾅거려요. 내가 그래서 진단서 떼가지고 위층 올라가야 되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아이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그래요. 진짜 죽여버려. 정이요, 당신만 방송해요? 저도 방송해요. 당신 누구야 하면서 그 사람이 더 유명하면? 이름 팔아가지고 돈 벌어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얘들아. 우리 윗집이 띵띵띵이었던 것에 대하여 막 하면서 방송해야지 뭔 소리야. 냥. 아니 얘들아, 나는 발톱이 그냥 애기 발톱이야. 아니 내가 이거 보여줄 수도 없고 보여주면 더 더럽다고 뭐라 할 거잖아. 야 나 근데 진짜 발 깨끗해. 왜냐? 안 걸어 다녀. 내 진짜 내 방에서만 살아서 내 발 깨끗해 얘들아. 저 지금 봤는데 먼지 하나 안 붙어있어. 내가 보여줄까? 기다려봐. 아직 안 보여줬어, 꽃게야. 야, 네 발 까봐. 누가 더 깨끗한지 보자, 한번. 어처구니 없네, 진짜. 이거 봐봐라. 발톱이 개조금해. 미안해. 아니, 발이라고. 카와이한 스트리머가 있다고요? 제가요? 어디에 봐서 카와이하죠? 저는 박력의 아이콘인데. 무슨 소리시죠? 아니 근데 내가 귀여운 거랑은 좀 거리가 멀지. 어른인데요. 박력보단 지방령이시죠. 내가 왜 지방령이야? 나 죽었어? 너네 엄마한테 이런 거야. 나 지금 멀쩡하게 숨 쉬고 있는데 너네가 나 죽은 사람 만들었다고 너네 엄마한테 이런 거야. 엄마! 너네 이제 큰일 났다.